보면은 혈맹, 여기 적대정보 있지. 여기 CIA혈. 요거를 지금 선포를 우리가 지금 적대 등록했지. 이렇게 선포하고요. 선포하면 일방 표시가 이렇게 뜨겠지? 그 상대 소속 혈원 필드에 있으면. 그치. 여기 일방 표시 뜨지. 이때, 이, 사크리드 템플러, 세템, 디코이 스킬. 써주면 이게 강제 보라가 돼. 버그로. 이거 봐. 그치? 써주면, 보라 되지? 이때 잡으면 돼. 이거 봐. 이때 잡으면 돼. 그치? 보라로 잡는 거지. 카오 페널티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선포 다 뭐 해놓고 혈들 다 죽이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이거 망한 거지. 너네 집도 망한 거지. 이건 뭐 일반 유저들 다 죽는 거야. 그냥 이거 봐. 이런 식으로 디코이 이거 쓸 줄 아는 세템 혈에 뭐 무지 많잖아. 그런 캐릭들이 다 죽이고 다니는 거지. 선포해서 뭐 자사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거 봐. 그치? 그럼 이게 뭐 위험 모드나 뭐 이런 거 해놨냐? 아니야. 보시면 몬스터 모드고. 그치? 매너 모드는 뭐 필요 없는 건데 그래도 매너 있게 매너 모드고 죽는 건 해야지. 그치? 자동 죽기는 키고 컴백 모드 끄고 뭐 아무것도 없지. 그치? 그리고 자산만 돌려놨을 뿐인데. 그치? 이래서는 보라가 타지면 안 되는 거지. 원래 게임 설정상 이게 버그예요. 보라가 타지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범위 스킬을 써도 이렇게 보라가 돼도 범위 스킬 쓸 때 옆에 있어도 맞보라가 안 타지게 패치까지 됐는데 이거 봐. 그치? 이거 강제로 그냥 보라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망한 거지 지금 이 시스템이면. 뭐 웬만큼 강 캐릭터 있는 혈에서 그 선포하고 막 죽이면 끝이야. 선포하고 여기저기 그냥 수십 개 다 선포하고 다 죽이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세템이 엄청 많아 혈에. 스피드 아니면 세템이라고. 그치? 세템 거의 뭐 세템이야. 스피드 아니면 세템이 한둘이 아니야. 이거 봐. 다 세템이고 스피드 아니면 세템이야. 이런 세템들 다 있다고. 이 스킬이 디코이 없는 랭커들이 어딨어. 다 있지. 랭커 아니더라도 그 무료로 그 삼성 받아가지고 나도 배우는데 이건 다 죽는다고 봐야 돼. 너네 집도 망한 거죠. 이러면 강한 사람 뭐 한 대여섯 명 남고 다 죽는 거야. 이런 치명적인 버그를 여지껏 그냥 두고 있었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지. 바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발견 즉시. 지금까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내비둔 거지.